널스홀릭의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분들, 이제 곧 병원에 입사할 날이 다가오고 계시죠?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드디어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정말 축하드려요. 얼마나 떨릴까요? 나는 어느 부서로 갈까? 그 부서의 병동의 분위기는 어떨까? 나의 동기들과 선배들의 성향은 어떨까 하고 굉장히 떨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첫 사회생활이고 하니 많이 긴장도 될 텐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년차로 근무를 하면서 매년 신규 간호사분들도 입사를 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과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딱 4년차라 중간 연차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선배 간호사가 굉장히 좋아하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신규 간호사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 내 기분이 좋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런 행동은 선배 간호사가 좋아하더라 라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규 간호사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선배 간호사가 저를 흠칫하고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모든 이름을 다 외우고 인사를 드린 거였어요.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간호사실에 벽 한편에 이렇게 근무표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차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빼곡히 이름이 쓰여 있어요. A 간호사는 뭐 근무가 어떻고 한 달이 쭉 돼 있고 다음 간호사는 뭐 쭉 또 뭐 데이 데이 나이트 나이트 이런 식으로 한 25명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25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연차까지도 다 외우고 얼굴까지도 다 혼자 그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다 얼굴을 익혔어요. 그래서 딱 근무를 근무가 마주치지 않더라도 저는 딱 보면 어떤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근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 간호사가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만의 1대1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이렇게 배정받게 되거든요. 그 선생님을 프리셉터라고 하는데 그 프리셉터 선생님의 근무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데이, 데이, 나이트, 나이트다 하면은 그 입사한 신규 간호사도 그 프리셉터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 데이, 데이, 나이트, 나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간호사랑 프리셉터 선생님이 같이 데이, 데이, 나이트, 나이트 했는데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그 4일 동안 포오프가 되면은 아예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간호사였을 때 저는 그렇게 오프번이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선생님도 한 번에 이름을 알고 인사를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저를 굉장히 보면서 놀랐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은근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신규 간호사 때 프리셉터 선생님과 트레이닝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레이닝 중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예를 들어 전산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사, 시술, 그리고 무슨 약인지 다 엄청 많이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한 번은 경구약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약이 그냥 감기약, 뭐 당뇨약, 혈압약 이런 식으로 밖에 몰랐었는데 정말 당뇨약 중에서 이 약은 무슨 성분이고 용량은 어떻고 이 모양은 어떻고 뭐 색깔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을 정말 100개씩 알려줬어요. 100개는 오바긴 한데 근데 그만큼 진짜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날에 이 알려준 약을 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난 죽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집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돼서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다 못하다가
좀 그래도 아는 거를 몇 개를 대답했더니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려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외우고 한 그런 게 기특하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 프리셉터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실 거고, 그 프리셉터 선생님에게 이제 좀 그렇게 얘는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이 신규 간호사는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선배 간호사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해드릴 내용은 지금 내가 선배인 입장에서 후배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감사 인사를 꼭 해라입니다. 제가 신규 간호사를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규 간호사다 보니까 일에 미숙하고 제때제때 일을 퇴근 시간에 끝마치지 못해요. 좀 버벅거리는 모습이 너무 좀 안쓰러워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퇴근을 하는 중에 장문의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그 신규 간호사에게 온 카톡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진짜 저 퇴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뭐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호사에게는 정말 힘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저의 기분은 정말 좀 많이 좋았었거든요. 나도 신규 때 이렇게 일을 많이 미숙해 했었는데 나는 정작 이제 선배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난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신규 간호사에게 더뭐 도와줄 건 없니? 뭐또 내가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규 간호사가 고마움의 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인사를 잘하자인데요. 인사는 정말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사를 한분한 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바빠서 계속 병실에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인계 시간이 다가왔는데 너무 이제 할게 많아서 환자에게 계속 가서 밖에 간호사실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규 간호사가 저를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찾고 저를 보니까 그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규 간호사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인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신규 간호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그 간호사가 그렇게 한걸 보고 저도 좀 반성도 되고 그런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사를 할때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한분한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몇몇 선배들의 반응이 좀 차가워도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신규 간호사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난 병동에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 좋다는 말은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원래 있던 기존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보고 좋다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도 눈길 한번 안 주셨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들은 사실이 너무 사직률이 높고 간호사들이 그만두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본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몇몇 선배들의 반응이 조금 차갑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 할일 열심히 하시면 그건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거짓말인데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혼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요. 저희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즉시 선배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와 선배 간호사일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조언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병원에 입사해서 꼭 멋있는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규 간호사분들이 원티드 부서를 낼 때 내과 병동과 외과 병동의 특성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